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한 뭐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누구도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루기 시작하고 채널은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채널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축되어 버렸고 그리고 대중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소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누구든지 낙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 4월 10일 총선에서도 그나마 이제 기대를 걸었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전 등록 반대 그리고 투표 사전 투표자 수 여러분들 개수 측정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4월 10일 총선을 향해가 카운트다운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고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총선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수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고 4.15 총선을 기반으로 둬가지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가 조작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를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저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후보를 고소해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서 여러분들 고소해서 그냥 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결은 났습니다. 4.15 총선 해결하지 못하면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40만 표 조작이 있었던 걸로 추계가 됩니다.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거제도 이름 개선해야 다음에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부정선거로 끝난 겁니다. 부정선거로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보궐선거도 준비 선거 부정 문제를 제도를 못 고치면 또 부정선거 일어난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다음에 또 계속 외쳤습니다. 이 선거제도 못 고치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또 부정선거 일어날 거니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37,771표를 투입하고 사전투표율을 7.5%를 불린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선거제도를 고쳐야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40일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지만 네다섯 번 정도의 그렇게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도 아무 일도 안 하신 거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댓글로 남기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공부들을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그런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기존 방식을 사용해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확률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소망을 하죠. 그러나 바라는 것과 직시해야 되는 것은 구분하지 못하면은 군주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소망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대패를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다시 한번 참정권을 박탈을 아마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참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저는 이 선거 방송을 선거 문제가 밝혀지는 데까지 계속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4월 10일에서 이렇게 또 당하는 걸 보면은 정말 참 기가 찬 거죠. 최소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 근거 없이 4월 10일 총선이 누가 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공병TV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도둑놈들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